나 이 사진 줘. 왜, 왜, 왜? 액자로 해놓게. 그래, 형. 왜 필요해 해놓으려고? 형, 잠깐이라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냐고. 잠깐이라도. 에이, 사진 보니까 됐어. 만족함. 사진에 만족함. 걸어놓으면 되잖아. 근데 형이 맘만 먹으면 비슷하게는 될 수 있어. 진짜? 그럼, 그럼. 야, 이 정도면 나는 속옷 사러 다녀야 될 것 같아. 이거 속옷만 입고 다녀야죠. 이 정도면 아까워서. 여기 형 채가 또 좋은 걸로 또. 아, 즐겁게 한번 치시죠, 형이. 아, 좀 걸어야 되는데.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또. 사람이야? 뭐야? 왔어요? 야, 문이 딱 열리자마자 이게 뭔? 어? 아,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또. 어? 아, 누구죠? 오! 와! 아, 이거 좋은 거구나. 야. 와, 왕이다, 와. 왕. 왕이야. 왜 저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형. 왔어요? 아, 형. 왔어요? 형, 들어오세요. 아, 헬스클럽이네. 어?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네. 스크린 골프 간다더니 왜 운동하는 데 갔을까? 뭐야? 왔어요? 야, 문이 딱 열리자마자 이게 뭔.. 형 들어오세요. 형, 형 들어오세요. 아.. 아니.. 아니 문 열리자마자 이게 뭔.. 스크린 골프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데리고 왔구나. 아, 진짜. 야,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면 못 나와요. 기어서 나와, 기어서. 형,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형. 아, 예. 야, 여기 뭔? 형,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형. 아, 예. 야, 이거 그, 야, 난 무슨 공장인 줄 알았어. 몸 만드는데. 아, 그래? 사람 만드는 거. 몸 만드는 공장이야? 몸 만드는 공장. 바다야, 똥이야. 대단하다. 와, 기계 봐.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 근데 간판도 없어. 아, 없어요, 우리. 형, 형 원래 맛집들 간판 없잖아요. 알지? 그런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 형, 들어와요. 맛집이죠, 맛집. 여 출구가 없대. 아, 여길 들어가셨네. 기구들이 무시시하다. 겁나네. 무섭네, 운동기구가. 무섭다, 무서워. 사실 형님이 여기 종규한테 가자면 안 올까 봐 내가 스크린이라고 좀 이렇게 낚았습니다. 스크린이 좋았지. 누가 봐도 헬스장 안 갔잖아. 맞아. 지혜가 약간 스크린 느낌 있어. 스크린 있을 것 같아. 너 무슨 삐끼야? 삐끼냐고 여기로 꼬셔갖고 데리고 오고 말이야. 아, 형이 그 연예상 받고 대상 공약한 지가 네. 지금 형님 벌써 4월이에요. 아니 형 뭐 즐기기만 즐기고 형 내가 뭐 언제, 내가 뭐. 언제 공약을 했어? 아 형 판 돌렸잖아요. 아 그거? 자 그러면 동건이 형 손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아. 세게 돌려주세요. 오 자, 됐어. 아. 자 전사랑과 제외. 전사 자 맨몸 풀필. 오. 아, 바디 프로필. 아, 표정 뭐야? 종국아, 헬스클럽 어디 빨리 또 다녀야 되냐? 다녀야죠. 내가 해줄게, 내가 다. 약속을 했네요. 했어요. 공약을 했네요. 그래서 내가 몇 개 뽑아서 재훈이 형 운동복하고. 뭐야? 뭘 뽑았어요? 아, 동기부여. 재훈이 형이 운동을 하면. 어. 이것도 아유. 우와! 오! 이야. 요거 딱 이제 앞에 이제 붙여놓고 운동하는 거지. 아, 동기부여. 재훈이 형이 운동을 하면. 어. 내가 얼굴, 운동하면 이렇게 된다고? 얼굴 바짝 올라붙잖아. 어. 아. 우와! 이거 김우라 타쿠야 아니야? 이야, 잘생겼다. 오늘 멋있네, 그렇게 되면. 사람 완전 달라졌네. 얼굴 바짝 올라붙잖아. 어, 쫙 올라가고 팽팽해지고. 아, 이거는 저결해야지. 그거. 이거는 저결해야지. 어? 이거.
울세라 해야지. 뭘 울세라 해야지 올라온 거지. 아니, 운동을 해도 올라와. 아니. 형이 운동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봐! 와! 야. 야. 야, 이렇게 된다고? 형이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와. 아니. 어머. 형,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 마당 앞에서. 합성이라고? 형, 이러면. 나 이 사진 줘. 왜? 액자로 해놓게. 형, 왜 필요 해놓으려고? 형, 잠깐이라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냐고. 잠깐이라도. 아이, 사진 보니까 됐어. 만족함. 사진에 만족함. 걸어놓으면 되잖아. 근데 형이 맘만 먹으면 비슷하게는 될 수 있어. 진짜? 그럼. 야, 이 정도면 나는 속옷 사러 다녀야 될 것 같아. 이거 속옷만 입고 다녀야죠. 이 정도면. 아까웠어. 야. 잠깐만. 찝혀. 오, 찝힌다. 딱 이렇게. 넘겨야 돼, 넘겨야 돼. 딱 요거야. 야, 이 새끼야. 넘겨줘. 잡아. 아니, 그니까. 야. 우와. 이 지옥 울면 거. 아, 들어가네요. 들어가. 이건 뭐 아, 이거 왜 깔았어? 일단 뭐 매트 왜 깔았냐면 아, 여기, 일단 우리가 일단은 아, 이거 왜 깔았어? 일단 매트 왜 깔았냐면 다른 게 일단 우리가 기구를 잡고 여기서.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고 그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기본 푸시업. 오. 푸시업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최근에? 아, 최근에 네.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에 가서 아저씨도 하는 걸 사우나 들어가서 그 아저씨는 거기서 왜 푸시업부터 하는 걸까? 나 어릴 때부터 궁금했거든. 아니 가만히 있기 좀 약간 애매하니까 뭐 이거라도 하면 잠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푸시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20개 정도는 네 해줘야죠. 남자들은 기본은 그래요? 그렇죠. 근데 형 나이가 있어서 자 일단 푸시업을 기본적으로 한번 푸시업은. 기본 수행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푸시업 한번 보겠습니다. 푸시업 하나 제대로 하는 남자가 은근히 없어요 많이. 맞아요. 제대로 된 자세 정자세로. 네. 푸시업 자세를 일단 내가 봐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도 뭐 참 근육이 있어요. 아 그럼. 네. 그래도 근육이. 네. 아예 없진 않네. 바깥으로 너무 벌어요. 여기에 부하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팔을 좀 벌려야죠. 너무 좁다. 큰일 나요. 지금 연세도 있으셔가지고 아 여기에? 이거 연세도 있으셔가지고 팔을 선생님 팔을 좀만 더 벌려보세요. 아, 좀 벌려야죠. 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팔을 조금 더 벌려요. 더. 더? 매트 벗어나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뭐. 그럼 매트를 뭐하러 깔았습니까? 여기 혹시 모르니까. 아니 밖에. 아니 기준점이 되잖아요. 아니 이. 자, 엄지 그렇죠. 그 정도 하시고 손을 미세하게 바깥으로 살짝만 돌려보세요. 그렇죠. 여기도. 살짝. 그렇죠. 그다음에 몸이 너무 이렇게 쏠리지 마. 약간 앞쪽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랑 손이 받아 이렇게. 이렇게 바닥하고 수직이 되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막 하는 거랑 그거랑 다르네요. 저래야 맛있구나.